벌써 아침이네요. 쟤 또 와가지고 내 옆에 쉬살려고. 뭐야? 날 밀어주고 있는데? 요야 고마워. 무슨 일이야 이거? 아니 이 게임이 이렇게 친절하다고? 뭐지 진짜?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슬로우 앤 스테디. 이거 저번에 했었는데 왜 다시 갖고 왔냐, 우리 장작품께서 슬로우 앤 스테디 2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잠깐 알아봤는데 2까지는 아니고 뭐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. 오리지널, 그리고 펭귄 슬랩스틱이 있네요. 펭귄 슬랩스틱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. 레빗 하우스, 토끼굴. 여전히 근육질에 엄청난 체형을 갖고 있는 토끼군요. 뭐야 이거, 뭐야? 펭귄이야? 무서워. 토끼가 물건을 건네주는 거야? 생선화폐.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지. 펭귄 신났어. 뭐지 이 이빨은? 그 거북이 녀석 말이야, 다시는 못 보게 될 거야. 아 귀여워. 아, 토끼가 거북이한테 망신살을 뻗었으니까 펭귄이 좀 처리해주겠다 이런 건가 봐요. Let's start the race. 이 짓을 또 해야 돼요? 뒤에 펭귄이 더 있네. 자, 스페이스 D 그리고 오른쪽 키를 미친듯이 연타하면은 앞으로 가지죠. 이건 룰은 똑같네요. 자, 아 뭐야! 이거 뒤로도 갈 수 있게 바뀌었어요. 뒤를 누르니까 뒤로 가지는데요? 저 펭귄이 지금 나한테 뺨 때린 거야? 저 새쌍둥이가? 나 어이가 없네? 어이가 없네. 개새끼가? 뒤졌다 보네. 오케이! 좋아. 이거 넘버 락 건 다음에 오른쪽 키패드 6번 있잖아요. 그것도 누르면 앞으로 가지거든요? 깃바라기 간다. 앞으로 전진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죠. 막 발이 안 보이죠. 개빠르죠. 손가락 아파. 좀만 쉬자. 아니 근데 저 뒤에 코끼리 코 어떻게 된 거야?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? 저 친구가 나 원래 코로 한번 쳤었잖아 1편에서. 미안하다. 잘됐다 요 녀석.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 코에 맞을 일은 없다는 얘기겠죠. 진짜 농담 안 하고 손가락이 좀 저거 뭔데? 저거 뭔데? 안돼, 오지마. 좀만 빨리 가자. 이 느리게 가면 치일 것 같아요. 조금씩 앞으로 오는데? 펭귄들 귀엽다. 나 왜 뒤로 가죠? 나 가만히 있는데? 잠깐만, 이거 약간 경사가 위로 돼 있네. 빙판길인데 경사가 위로 가 있으니까 아니 이게 미친놈. 펭귄 자식 두고 보자. 벗어나. 됐다. 벗어났냐? 이제 뒤로 안 가네. 내가 빙판이어서 미끄러지는 건 줄 알았는데 이미 저 뭐야, 워킹 레일? 저 레일 위에서 이제 후진 판정을 받고 있었나봐요. 제대로 다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아침이네요. 쟤 또 와가지고 내 옆에 쉬살려고. 뭐야? 날 밀어주고 있는데? 나이스! 요야 고마워. 무슨 일이야 이거? 아니 이 게임이 이렇게 친절하다고? 뭐지 진짜? 저 개새 안 돼요. 야 고마워. 그래도 한 3m 정도는 밀어줬네. 와 진짜 덕분에 너무 빨리 왔다. 펭귄 자식들 꼭 복수할 거야. 나 진짜 농담이 아니라 손가락 개 아파. 누가 이 게임 추천해준 거야. 두고 보자 장자. 이번에도 악어 입 벌릴 거 아니에요. 날라갈 준비나 합시다. 딱 뒤로 날라가면 또 저거 오버 머시갱이 저 뭐야? 나한테 얼음 날렸어 쟤?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. 악어가 뒤로 밀리면은 나 멀리 날아가서 저거 후진하는 거 또 밟아야 될 것 같은데. 깜짝이야. 놀라라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뭐야? 꺼져. 저리 가. 뭐 하는 거야? 나 아파. 꺼져. 악어 입 안 열었다. 나이스. 아이씨, 저 자식들 명중률이 장난이 아니군. 좋아, 짝짝 가고 있어. 벌써 43m 나왔다고. 어? 저 펭귄들 뭐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? 나 물로 빠지려는 줄 알았는데. 에? 펭귄이 난다요? 역시 보통 펭귄이 아니었구만. 그보다 물이 얼어있는데 악어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지? 얼기 전에 들어가서 그대로 얼었나 보지. 아, 악어가 입을 안 벌리는 이유가 얼어서 죽어서 그런가 봐. 불쌍해. 선체로 죽었어. 그러고 보니까 저 뒤에 펠리컨은 그냥 장식인가? 입 개 크다. 물개 왠지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? 아니야. 어? 아! 어! 톱날상어라고 하냐? 저 뭐야? 뭐야? 펠리컨 뭐야? 뭐 펠리컨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. 펭귄을 먹었는데? 설마 내가 물개보다 늦게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나? 집중. 아, 이 새끼 또 왔네. 화면 닦지마. 안 그래도 깨끗해. 어? 1편에는 어떤 까마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엔 펭귄이 날아와서 앉았네요. 귀여워. 아, 무거워졌어. 앞으로 잘 안 나가는 느낌이야. 내가 얘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? 가위바위보? 뭐지? 찰지구나. 아, 왜 이렇게 세게 때려. 부들거리는데 왼쪽 펭귄? 또 졌어. 왜 계속 지는 거야? 그냥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건가? 어? 이겼다. 도망간다. 날라간다. 잘 가. 생각보다 별짓 안 하네. 뭐야,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로봇은? 저 스타워즈에 나오는 로봇 아니에요?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1편에 와, 아, 이건 진짜 좀 너무했다. 아, 여기 빙판길 넘어가는 거 진짜 오래 걸렸는데 여길 다시 가야 돼? 펠리컨은 의외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네. 펭귄 한 마리 삼키도. 뭐야, 얘 또. 아, 뭐야, 귀여워. 와, 진짜 국산 게임 그 자체다. 와,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. 요즘엔 저런 장면도 흔히 못 보잖아요. 옛날에 명절에는 고속도로 막히면 길거리에서 저런 거 맨날 팔았었거든. 요즘에는 거의 못 보는 풍경이긴 하지. 이건 뭐 하는 게임인가요? 뭐 하는 것 같아요, 제가 지금? 손가락 부러져라 방향키 누르고 있죠? 아, 괜히 한다고 했어. 저 고래 그림자 보인다. 허덕거리는 거. 또 안 올라오겠지. 그럴 거라고 믿어. 하지 마라, 진짜. 나오면 뒤진다. 나 이 게임 바로 끈다. 뭐지? 오른쪽에 탱크를 나 지금 봤어. Do not rest는 쉬지 말래요. 이거 쉬면 뭐 맞나봐. 쉬면은 큰일이 나는 것 같은데 전 별로 이제 안 궁금하거든요.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안 궁금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누르겠습니다. 철새 지나가네요. 조금 오동통한 철새인데 뭐 별로 신경 쓰지 맙시다. 궁금하다고? 궁금하면 10만원. 맨입으로 그게 돼? 아! 아씨, 당근 또 저러고 있네. 원에서도 저러더만. 뭐야 저거. 아, 당근 개커. 파프리카세요? 좋아,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, 잘 가고 있어. 무궁화 표지판이 있네요. 뭐냐 저건? 저 로봇은 뭐고? 로봇이 움직여요. 에? 에? 오, 빗나가지로. 저 왜 저래? 아, 왜 또 뭐 하려고? 설마 그건가? 아,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아, 그 표시였네. 그렇지. 아, 초록 보일 때만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. 오케이. 아, 야, 효과음도 나오네. 무궁화꽃. 거의 다 왔어. 아, 깜짝이야. 아, 좀 그만 좀 튀어나와. 어머 신기해. 잘하는데? 아니 근데 왜 계속 앞에 나와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냐고. 어머 귀여운 물개야. 맛을 잘 봤고요. 잠시만요. 무슨 짓 하려고요? 무슨 짓 하려고요? 무슨 짓 하려고요? 제발. 아! 이 자식. 계속. 그래. 이래야 슬로우 앤 스테디죠, 그죠? 이 정도 역경과 고난은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야. 왜냐면 이거 1분 내로 복구 가능하거든. 나 지금 다리 막 슉슉슉슉슉 움직이는 거 보이지? 막 뭘 보여? 보이지도 않네. 다리가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. 펭귄 집에 들어가서 펭귄 족치고 나의 승리다. 올해도 까치다. 100m 달성. 도도도도도. 뭐지? 내 플레이 영상 리플레이인가? 닿았다. 황제 펭귄들과 진짜 황제 펭귄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네요. 귀여워 그림. 이건 뭐야? Into the Sinkhole? 이라는 뭐 게임이 또 새로 나왔나? 문이 열리고 들어왔는데 황제 펭귄이 놀랐어요. 아 찾아오다니. 아! 에? 뭐야? 야 거북이 개쎄. 어? 어? 어떻게? How? 이 끝이라고? 와우. Our next game 뭐지? 좀 볼까? 오, 야 진짜 Into the Sinkhole이라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네요? 딱 봐도 바람 쌉 가는 게임인 것 같네요. 아, 아래로 내려가는 게 목적인가 봐. 신기하다. 보통은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아 그러네. Into the Sinkhole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게임이구나. 이러다 잘못 밟으면 이렇게. 이야 잘 올라가네. 해자네. 항아리 게임처럼 올라가기 어려운 게임인데 게임도 있는데 이런 건 막 잘 올라가네. 우와. 와 반사신경 개쩔어야겠다. 우씨 무서워. 나 방금 플레이하는 거 보고 소름 돋았어. 자 슬로우 앤 스테디 새로운 시리즈 펭귄과의 대결 아주 재밌게 잘 했네요. 재밌긴 뭐가 재밌어. 보는 여러분들이 재밌겠지. 아 손가락 아파 죽겠네. 마치도록 합시다. 녹화 종료.